여러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펀드 대상이라는 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상 타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 연속, 그것도 연속으로 대상을 탄 펀드 매니저분을 모셨습니다. 아, 주식 펀드 매니저들은 장중에 정말 정신없이 바쁜데요. 특별히 저희 굿모닝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DS자산운용의 이한영 주식운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장중에 네.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네. 이 시간에 뭐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9시 20분 때니까 네. 사실 제일 바쁜 시간이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한 10시? 그 1시간 동안에 그날 장이 좀 판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사실 그날 매매는 그날 그 시간대 제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9시부터 10시가 가장 중요한 시간대군요. 네. 사실 오늘... 뭐 초반에 한 2, 30분은 사실 약간 장 눈치 보기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 뒤로는 사실 뭐 반대 매매 이런 거 다 시간 지나고 나면 네. 뭐 방향성 잡혀서 이제 그날의 색깔 딱 정해지는 구간이 아침에 1시간 동안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오늘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어쩔 수 없죠.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닙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네. 운영하시는 금액도 굉장히 크실 텐데. 아, 저희는 그래도 매니저들이 다 훌륭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아, 그렇죠. 네.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젊으신데 운영 네. 본부장이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얼마나 아닙니다. 성과가 좋으시길래 네, 빠른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성과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냥 뭐 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네.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네. 시장을 보면서 어떤 거를 봐야 아, 오늘 시장의 성격이 이렇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약간 꿀팁인데. 뭐 꿀팁보다는 뭐 아마 크게 뭐 다른 뭐 새로운 방법보다는 주로 보시는 것들. 예, 어차피 어제 장 끝나고 예. 밤새도록 이제 또 미국 시장이든 이런 뉴스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카카오 같은 예, 재상장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와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벌어질 이벤트들이 이제 일맥상통한 것들은 사실 그날 시세가 좀 좋을 수 있고 아닌 것들은 이제 결국은 수급이 절로 뺏기느냐 아니냐의 이런 좀 그 힘싸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 간밤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시간의 연장을 아침에 이제 딱 압축해서 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네. 이어 나가는지 아닌지 네. 그런 걸 보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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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러면 이제 이어 나간다라고 네.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네. 계속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 네. 오늘 잘 가겠다 네. 네. 이렇게 보는 네. 거고 그리고 어차피 매니저들이 네. 뭐 한 번에 특정 종목을 거의 뭐 몰빵처럼 이렇게 매매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 조절 계속하면서 네. 이벤트에 맞춰서 오늘 비중을 좀 더 늘릴 거냐 아니면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네. 좀 줄여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스위칭할 거냐 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니까 아침에 이때 보통 좀 매매가 좀 많죠. 저희 봐도. 예. 그래서 주식 비중 조절도 하고 네네네. 하시는군요. 네네. 요즘에 가장 그 고민이 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 정말 뭐 어차피 저는 좀 시장 큰 섹터가 길게 간다고 이렇게 봐서 네. 저희가 뭐 섹터를 가지고 뭐 어떤 섹터가 된다 안 된다로 막 이렇게 막 매매를 하진 않는데 네. 어차피 저희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펀드의 그 기간별로 각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뭐 단기로 놓고 보면 이제 섹터의 비중 조절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단기 시세를 좀 보고 구매를 네. 하는데 단기로는 적어도 이제 최근 뭐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를 보고 다들 아, 시장이 막 이제 조정을 받네, 더 못 가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마 저는 4월부터는 다시 시장이 된다, 더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붙는 구간이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실적 성장주가 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아마 시세가 좀 다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개별주 중심으로 좀 다시 움직였죠. 코스닥도 천을 먼저 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공교롭게도 2차 전지랑 바이오 같은 섹터가 계속 쉬다가 갑자기 모멘텀이 나오면서 또 네. 시세를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대응했던 섹터를 이쪽으로 좀 다시 스위칭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뭐 사실 전주에 저희는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실적 시즌이고 모멘텀이 다 같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약간 확산 국면, 다시 재확산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고민은 적어도 이제 뭐 펀드에 돈이 왜 모자랄까 이런 네, 이런 고민들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장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고민은 네. 어느 정도 끝났다 확신을 네. 가졌고 네.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네. 계속 추진하는 네. 것만 남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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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말씀처럼 네.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성장주 위주로 네. 올해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네. 우리 가치주냐 성장주에 대해서 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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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 시장 가는 거 보니까. 네.
성장주예요. 근데 이게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건 이제 성장주나 가치주나를 이분법으로 나눠버리고 그다음에 지수가 된다 안 된다를 이제 또 나누면 사실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태를 약간 좀 나누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시는 그 종목이나 섹터들이 결국은 성장한다는 건 실적이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의 질적인 성장이 같이 동반되느냐, 예를 들어 매출만 느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매출 느는데 이익률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더 클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를 놓고 봤을 때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그로스가 더 세게 나오는 그런 종목일 거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 보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가 가치주라고 불리는 소재산업재들도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최근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1월 달 이후로 2, 3월 동안에는 실적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그 모멘텀이 별 게 없었죠, 또 최근 2, 3개월 동안은. 네. 그러다가 4월이 됐고 실적 시즌이 됐는데 마침 또 모멘텀들이 붙는 상황이 좀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적에 대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에 대한 반응을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적이 성장하는 모든 주식은 사실 셀 수 있는데 동시에 갈 수는 없죠.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같이 가주면 시장이 그날 완전 지수가 폭등하는 날일 텐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맞춰가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뭐 그런 스탠스에서는 뭐 사실 그냥 실적 성장주를 잘 사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쭤보는 게 우리의 고민은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담겠느냐라는 것인데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제가 얘기하는 성장주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IT,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주도주로 작년의 그림과 똑같이 가져가도 수익을 나겠느냐 아니면 좀 포트폴리오 교체로 시크리컬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더 비중을 담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시장의 성격이 변하느냐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말씀대로라면 작년 그림과 같이 가져가도 괜찮은 시장이네요. 네, 같이 가져가도 되고 작년과의 차이는 작년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안 했던 시장이고 올해는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싼 주식을 굳이 찾지 않았던 시장인데 비싸도 비싼 게 아니었죠. 더 오르니까 오히려 비싼 거에 대한 점수를 더 줘버렸던 시장이 작년이고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나 물가나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그래도 조금 싼 거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싼 걸 찾았는데 소재산업재 뭐 이런 것들이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니까 이제 못 사다가 최근에 보면 그쪽에서 오히려 수요와 스프레드가 되게 좋아지면서 실적이 쫙 올라가니까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과의 차이는 요 정도의 좀 성격 차이. 그래서 아마 제가 최근에 다른 뭐 애널리스트 분들 새롭게 시장 전망 내시면서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된다는 그런 구조로 다 쓰시는데 전업종이 다 고르게 오른다. 그거는 전업종이 다 고르게 실적이 좋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약간 압축이었다면 올해는 뭐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확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매기가 확산, 그리고 확산. 뭐 금리에 더해서 작년에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는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백신이 나오면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실제 뭐 미국이나 이런 메이저리그나 이렇게 관중 보면 이게 이미 뭐 정상생활 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백신을 먼저 많이 맞으니까. 맞았던 나라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작년에 못했던 코로나 피해주 올해는 코로나 피해주가 이제 극복되는 그런 게 하나 더 붙는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분들은 저희는 뭐 사실 포트폴리오 운영하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개인분들은 그걸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다 쫓다 보면 사실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안 쌓입니다. 그래서 사실 되는 쪽으로 잘 해야 되고 잘 하시네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마음을 사실 저희도 이제 1인 계좌들 운용을 해드릴 때는 그는 개인 돈이기 때문에 포트처럼 이렇게 넓히진 않거든요. 좀 압축해서 가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시려면 좀 압축해야 된다. 근데 압축하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또 실적의 성장이 제일 센 섹터들.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또 성장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성장주가 지금 시장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피킹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성장주도 동시에 안 가고 계속 순서를 돌려간다. 이게 순환매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거를 뭐 잘 타시던지 아니면 나는 그냥 이거 괜찮게 가져가는, 보니까 좀 뭐
내가 정해진 나의 투자 기간에 맞춰서 예. 그걸 쫙 들고 가실 건지 예. 그 정도의 선택을 좀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카카오가 작년 9월, 10월 이때는 꿈쩍도 안 했던 주식이 한 6개월 쉬고 나서 갑자기 또 신고가 오늘은 또 액분하고 나니까 네. 이제 50만 원대 아무도 못 사니까 이제 10만 원대 너무 싸우면 더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는 계속 될 거다. 근데 순환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업이나 종목, 그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펀드멘탈을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그걸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굉장히 준비해 오신 게 많고 모처럼 펀드 대상을 두 번이나 탄 펀드 매니저분 부끄러우시죠?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네. 모셨으니까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 비교 좀 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시장을 봐야 되느냐라는 네. 게 시대의 1등주에 투자하라라는 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바텀업 방식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시대의 1등의 주식이 무엇인지 네. 그걸 통해서 투자의 어떤 철학이나 네. 네. 원칙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번에 좀 섭외 받았을 때 약간 방법론적인 걸로 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저희가 10배 나는 주식, 뭐 어떻게 보면 텐베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10배 나는 예, 주식, 예, 텐베거 뭐, 예, 예. 예, 뭐 그런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정말 심플한 건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냥 되는 산업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야 산업이 성장하면 쉽죠. 예, 말은 쉬운데 근데 그게 의외로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그 시대를 잘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그 뭐 시대 1등주의 투자자 텐베거 차트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그 네 개의 차트를 제가 넣어놨는데 위에 길게 해놓은 건 코스피 차트고요. 네. 코스피 차트에 그 각 시대별로 뭐 네. IT 버블 시대 그거는 이거 이 그림 말고요. 네, 이 페이지. 네, 차트가 여러 개 나온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네, 시대 1등주에 투자하라라는 차트입니다. 네. 네 설명을 그래서 네, 설명을, 이 차트죠? 네, 네. 그래서 맨 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고 네. 코스피 차트에 99년, 2000년 이때 IT 버블 그러니까 제가 점선 막대 네모 박스로 이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시대별로. 2000년 중반은 신흥국 성장. 이때가 이제 중국이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뭐 산업재가 잘 됐던 그다음에 2010년대 중후반 이때가 이제 중국 소비 시대라고 적어 놨는데 이때는 정말 중국의 화장품, 네. 아니면 우리나라 콘텐츠, 그 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수출됐던 그런 시대고, 실제 2011년부터 중국의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역전시켰던 구간이어서, 당연히 이제 그 제조업의 성장보다는 소비의 성장이 좀 컸던 구간이고, 최근에는 뭐 사실 저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이런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IT 버블 때, 제가 제일 왼쪽에 삼성 전기 차트를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삼성 전기요? 네, 기간은 네. 똑같습니다. 옆으로 가로로 보여드리는 긴 시계열은 동일한 구간인데 IT 버블 시대 때 제가 동그라미 빨간색 점선으로 두 개를 삼성 전기를 붙여놨는데 그 IT 버블 시대 때 뭐 14,000원 하던 게 14만 원까지 뿜어버립니다. 이유는 수요가 셌기 때문에 이때 IT 그 재료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많았고 실적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 시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같습니다. 그 뒤로 약간 IT니까 소 사이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뒤로는 대세 상승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2, 3년 보시면 다시 신고가를 내고 위로 쭉 가버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IT 버블 시대,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IT에 대한 재료에 대한 수요가 강하니까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가 가운데 있는데 신흥국 성장 시대 때 요 딱 구간에 포스코는 또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역사서 신고가를 내고 소위 말하면 차트는 이제 그 뒤로 죽었죠. 이제 네. 죽었다가 네. 최근에 또 의외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소재 산업재에 대한 그 수요가 또 강해지고 있고 경기 회복, 그다음에 최근에 뭐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제조업 경기가 사는구나라는 걸 느끼실 정도로 네. 데이터 잘 나오니까 당연히 그 산업재 그 그룹은 뭐 철강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 또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소비 시대 때, 요때는 되게 특징적인 게, 저희가 코스피가 2000년 중후반 때 보시면, 리만 때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 네. 17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올랐다 빠지는 걸 제외하면, 그냥 한국 코스피는 2000입니다. 그냥 옆 1 직선이라고 네. 보셔도 되는데, 네. 그 구간에서도 CJ는 그 당시 중국 소비 시대였죠. 이건 심지어 지주사였는데, 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 주식들은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받아버리니까 주가의 네. 퍼포먼스는 엄청 세게 나와버린. 근데 지금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금 차트를 안 붙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형성되는 차트들이 네. 붙을 수밖에 없을 거니까 오히려 좋아 네. 보일 거라서 네. 안 붙였는데 아. 네, 지금 시대는 이게 완전 지수를 뚫어버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수가 뚫린다는 건 거리가 너무 많아서 되는 산업이 많으니까 합쳐지니까 힘이 모아서 지수는 전체적으로 산술 평균인 그 주가 지수는 올라가 버린 거죠. 네. 뭐 최근에 요 차트랑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최근에 성장주들 카카오 차트 네이버를 보시면 되겠군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럼,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네, 정말. 그래서 네. 이 일단은 뭐 바텀업에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탑다운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디냐를 그러네요.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 섹터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그런데, 장 보실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주식을 잘 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그 거기에서 이제 텐베어가 나는데 사실 방법론적인 건 제가 쭉 한 페이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네. 요 페이지부터 먼저 그냥 가볍게 보시면 여기에서 제일 밑에 숫자에 그냥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94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40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와, 쌌죠. 진짜 작은. 네. 네, 지금은 2280조 어제 네. 기준으로 예. 그러면 시장은 27년 동안 한 16배, 17배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이 네. 17배 커진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그냥 정말 대표 기업 삼성전자, 네. LG전자 딱 두 개 놓고 보면 그냥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94년에 여기 표대로 3.9%, LG전자는 1.7% 예, 있었는데 비중 자체는 LG전자는 거의 유지됐죠. 근데 네. 사실은 한번 탈락됐다가 시가총액 20위권 벗어났다가 네. 다시 전장을 들고 다시 복귀한 거죠. 네. 신산업을 들고 회복을 한 건데 삼성전자는 비중이 그냥 22%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계속 그냥 올라가죠. 예,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차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였던 그 차트들을 그리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20, 30년 투자했을 때 그런 건데 네. 그게 아닐 경우에도 이렇게 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1등 주식 뭐 1, 2등으로 굳이 구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정말 극적인 예를 이제 드리려고 이렇게 네. 표현을 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시장 16배 커질 때 그 비중도 한 5, 6배 커진 거죠. 그래서 동일 기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92배가 올랐습니다. 92배. 예. 네, 근데 LG전자는 11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데도 약간 격차는 확연하게 벌어진다. 그래서 그 시대를 파악하고 살 때는 정말 대장주를 그냥 사버리는 게 낫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너무 올랐어. 이거 너무 비싸.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기에 50만 원짜리 주식은 너무 비싸 보이는 거죠. 매니저들이 볼 때 이건 싼데. 근데 50만 원짜리를 못 사서 2등 주식을 사면 계속 잔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 잔매매. 아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처음 살 때 원래 그냥 대장을 사서 네. 가시는 게 좀 제일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네. 찾을 건데? 네. 뭐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찾을 건데? 네, 그게 핵심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두 페이지를 바로 넘겨서 네. 그냥 5페이지 차트를 자, 보시면 5페이지 차트를 보여주실까요? 네, 산업 구조는 이제 변화 중이다라고 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네. 요게 보시면 그냥 이런 데이터를 찾으시는 게 이건 사실 인터넷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막 서칭을 잘 해보시면 네. 쉽게 뭐였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MSCI 기준으로 섹터별 비중입니다. 각 산업들의 그 섹터의 비중인데 네. 비중의 변화를 긴 시계열로 보시면 변화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로 제일 가운데 건강관리,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 섹터가 2020년도에 MSCI 기준으로 한국은 0.27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합치면 7.5%가 나옵니다. 네. 섹터가 20년 동안 뭐 3, 40배 커져버린 거죠. 와. 그러면 섹터가 3, 40배 커지면 종목은 어떻단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텐베어가 나온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을 일단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 산업들이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는 이런 이 비중을 놓고 계속 추이만 보셔도 예. 좀 괜찮고 그다음에 저희 실생활을 사실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영상이나 뉴스나 이런 걸 다 접할 거니까 딱 봐도 보이죠. 저희도 실생활이 우리가 바뀌는 것 자체조차도 그거의 증거인 거고 뭐 그런 것에서 뭐 우리가 실생활 뭐 저기 제약바이오 약도 많고 아. 2차 전지도 쓰고 핸드폰도 케이스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더 대화면으로 가고 무선 이제 유선 안 쓰고 무선 쓰고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아니면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뭐 배달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뭐 그 포장지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각종 막 수요들이 막 생기는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생활상의 변화만 좀 보셔도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네. 좀 인지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네. 제가 왼쪽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 항목 기준을 표를 하나 붙여드렸는데 요거 그냥 산업통상자원부 들어가서 찾으시면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통계청, 뭐 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투자협회, 네. 뭐 한국은행, 뭐 아니면 IMF, 월드뱅크 이런 데서 그냥 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자료들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래저래 엑셀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네. 다 나오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변화들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도 확실히 나옵니다. 그게 요 표인데 빈칸으로 한참 있다가 갑자기 19년, 2020년도에 숫자가 찍히는 게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요건 정말 저희가 최근 2, 3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그 성장 산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래 있던 반도체 IT의 비중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데 비중이 유지된다면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느는데 비중도 늘면 그건 더 증가하는 거죠. 이런 조금의 이런 약간 산술적인 감각? 으로 보시면 그 산업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뭐 뉴스를 통해서 재검증을 하시면 되는 산업을 충분히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되는 산업이 있으면 네. 당연히 되는 산업 내에서 산업의 밸류체인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부터 밑단으로 쭉 가는 이제 원재료까지 이걸 저희가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하고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정말 대표 기업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르실 때가 아까 그 말씀이신 거죠. 이제 매출 느는데 이익률 같이 느는 거. 그걸 이제 잡으셔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사실 뭐. 결론이 나오니까. 조금 쉽게, 예, 그걸, 그, 소위 네. 말하는 시대의 일등조. 예. 예. 도달하실 수 있다. 예. 예. 인 거고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도 좋고, 네. 수출 데이터도 좋고, 네. 기업 실적이 좋아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지금의 시대의 일등조는 그렇다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네. 제조업 중에서도 네. 반도체, 자동차, 화학, 기계. 뭐 굳이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 아까 잠깐 나왔던 그 표가 네. 우리나라 시가총의 1등에서 10등까지 표인데 네. 거기가 10종목이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전지, 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인 거고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네. 그러니까 딱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예. 예. 그래서 그 뻔하지만 정말 너무 뻔하고 네. 아 이거 어떻게 사? 이거 너무 뻔한데 새로운 거 없는데 하지만 지금 그 시총의 1등에 10등까지 있는 게 그냥 지금 시대 1등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무 좋으시다고요. 반응이 아주 좋아요.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펀드 매니저 중에서 1등입니다. 펀드 매니저 중에서 가장 잘하는 분. 네, 투자 원칙은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사실 투자가 복잡해지면 네.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네.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이지만 네. 그것을 네. 투자 원칙으로 삼아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대가와 우리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실수할 확률만 좀 줄이시면 사실 저희가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네. 없거든요. 절대 네. 못하거든요. 그건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네. 내가 투자를 할 때 실패할 확률만 좀 좁히시고 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시면 사실 확률은 50%만 높으면 네. 수익은 나게 되겠는데 와, 100%를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요? 깨달음을 많이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자, DS자산운용의 이한영 주식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